오늘 본 말씀 스가랴 9장 9절서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뜻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승천하시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날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했던 곳은 다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로마 군사들로 인하여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이 묵었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입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성전된 이 마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 썩은 것들, 추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절제하며 주님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이미 스가랴가 예언했던 말씀이 임하여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입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선포됐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정녀주일 그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몸살이 나서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아픈지라 둘이 갈 수 없어서 엄마는 같이 있었고 아빠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의 방에 들어오면서 정녀가 아들을 흔들면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그건 뭐야? 물어봤더니 이거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한 날인지 몰라?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 그 1년에 한 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 성전에 들어오는 그날 내가 놓쳤네하고 아쉽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녀주일을 볼 때마다 그렇게 아쉽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입성은 우리에게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진리를 배우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당나귀를 타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성경에 비춰보입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때 당나귀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또 당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당나귀 타고 갔다는데 그 당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 죽음을 보면서 이 당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왜 당나귀가 이 예언의 중요한지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종려주의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요 두 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과 10절은요 첫 번째 입성과 두 번째 입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입성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원한다. 너희들과 같이 관계를 맺기 원한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한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그 평화의 메신저로 주님께서 가셨고 10절을 보게 되면 후에 올 예수님 다시 얘기한다면 왕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 통치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메시지는 차후에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때는 통치자로서 컨트롤러로서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의 주님과 통치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 말씀 보게 된 구절의 얘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계들은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항상 메시아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계들은 예수님이 특히 언제 오시냐면은 6월절 4일 전에 오실 것을 그들은 항상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6월절을 지냈는데 그들은 4일 전에 항상 그 예루살렘 성전문을 열어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침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성문 열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나가서 장사하고
장사는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다시 들어오고 성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칠단의 단처럼. 근데 이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로마 군사들은 항상 이 일간의 2월절을 지낼 때마다 이 예언의 메시지를 그들도 들었기 때문에 통치자가 들어온다면 아마 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올 것입니다. 왜? 통치자가 오게 되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긴장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완전 무장하고서는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인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완전 무장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1630 BC 보게 되면 주다스 맥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망치예요. 망치라는 자가 하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증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데 마음에 뭔가 계속 꼬였어요. 마음에 계속 뭔가 묶였습니다. 부담이 있었어요. 이들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 침입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그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어요. 8일 동안 메노라는 그런 잔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메카비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는 정치인으로 온 것을 알아주고 있었어요. 통치자로. 그 자유를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이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 이스라엘 영원히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전쟁을 치르다가 죽습니다. 그들은 다시 허망으로 빠졌어요. 아니 이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을까, 그리고 패배할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가 이 로마인들에게는 벌써 이미 익숙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면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 유월절마다 이 대문이 그 성전문을 열 때마다 이들은 긴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긴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자유를 줄 것이다, 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때에 예수님은 그날에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당나귀. 만약에 통치자라면 백마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말도 종류가 있는데 해필은 당나귀인가?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기만 하지만 마치 메카비가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료가지로 나가면서 들고 나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외쳤는데 마카비는 죽었고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신경전조로 예민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동료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 로마 군사들은 당나귀 타고 열두 제자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통치자가 어떻게 저렇게 당나귀를 타고 열두 명만 올 것인가. 아마 그들에게는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에 대한 장난으로 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 나가서 호산나 외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인가? 여러분 그런 통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마음이 탔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짐승들 중에서 해피는 당나귀인가? 여러분의 영적인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의 아들 독생자를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모두 준비하고 이삭을 당나귀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라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발람을 부릅니다. 그를 저주하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발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는 말 외에는 너가 할 수 없다고 보냅니다. 가다가 이 발람이 다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나귀가 앞다리를 구부리니까 떨어졌습니다. 발람이 소화가 났습니다. 당나귀에게 얘기했어요. 야 미친 당나귀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신 모르냐 바로 앞에 천사가 칼날을 대고 너한테 그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 당나귀를 타고 베들레헴 갔습니다. 당나귀는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당나귀가 몇 마리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마큼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그게 기준이 됐다고 합니다. 한 면에 한편에 우리가 구약을 보게,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서로 치우서 성공했었을 때에 6만 마리의 당나귀를 취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나귀는 참 중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날을 택하여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날을 택하여서 당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군사들은, 로마 군사들은 지금 통치자가 올 거로 생각했는데 당나귀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안전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입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려주일은 호산나, 우리가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로서 어떤 사람에게도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면에서 항상 누구를 침입당했어요. 항상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죄인은 그들은 항상 노예로 그들은 소임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보십시오.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 항상 침입을 당했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자유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자유가 없었습니다. 정의를 달라고 해도 그들은 항상 무시당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작은 우리, 연약한 우리 항상 누구로부터 인해서 계속 침입당하고 누구로 인해서 강간을 당하고 강간을 했었을 때 여러분 리뷰를 했을 때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무능력한 것, 내 연약한 것을 강제로 누군가가 홀수하는 것. 우리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망을 돌아봐도 그런 평화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죄인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입성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평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의 대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다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당나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럼 다시 한번 본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과 나귀의 새끼니라. 주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죄와 죄인들 안에서 우리를 침입하는 사람, 간단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절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전쟁이 많은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일어나서
안전한 곳, 평안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통치자로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입성했던 것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바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종교지도자들은 그 메시아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면에서도 예언적인 면에서도 4일 전에 분명히 메시아가 입성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도 통행이 다가온 것이 초래고였습니다. 통치자가 타야 될 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 달려갔습니까?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강간당하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달려가서 종려가지를 외치면서 호산나, 당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군요. 이것이 여러분 종려주일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종려주일은 첫 번째 주님이 평화의 대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적인 예언적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9절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로 오지만 10절에 가보니까 지금 통치자의 메시지를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문맥안에서 한순간의 평화의 대사가 이제는 통치자로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평화의 대사로 오셨지만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면 심판의 자로 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심판의 기회에서 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10절에 그 문맥 안에서 초림, 재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은 두 번째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100년 전에 두 분이 세일링하다가 스칼렛 코스트에 갑자기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를 거기다 세워놓고서는 몸을 빨리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픔을 그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서 걸어다 보니까 농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농장의 집을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지금 잘 것이 필요한데 혹시 먹을 것과 잠잘 침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농부는 안 됩니다. 항상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임 집에 갔는데 두 번째 농부는 그분들을 보고 그분의 사정을 듣고서는 너무 딱해서 받아들이고 저녁을 주고 침대를 주고 하룻밤 자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에드워드 5세였습니다. 킹 에드워드. 그리고서 나중에 역사적인 면에서 보니까 이 농부한테 후하게 상금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아니면 우리의 초점이 너무 우리에게 포커스가 되다 보면 왕의 아들을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중하고 누군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나의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심지어 왕이 아니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 테스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험할 수 있어요. 천사를 위해서 우리가 엔터테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도 엔터테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포커스는 나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평화의 대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 포커스가 자기였었습니다. 본인들이 원했던 왕이 아니었었어요. 본인들은 분명히 개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백성들 다시 살릴 것이고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든든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다 쫓아낼 것이고 그가 통치할 것이다. 근데 통치하게 되면은 이 메시아는요 그냥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를 통치할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통치가 그들이 원통치 않았었어요. 즉 자기의 관심에 맞게끔 그들은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타고 왔어요. 받을 수 없다. 쫓아낸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4일 후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삶을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I don't need you anymore. I got what I wanted.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비추지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심판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치자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3절 4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절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나실 것이라 하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전에는 여러분 당나귀가 아니라 백마 탄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통치자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거절했던 자들 그리고 평화를 받아들였지만은 주님을 배신한 자들 그를 심판을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에 예수님이 입성했던 것은 그건 완벽한 장애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패장애라는 얘기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왔는데 그들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오시게 되면 완벽한 예수님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폴밭 그런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쫓아낼 것이고 평화가 필요한 사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주님의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림은 주님께서 원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린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날에는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육과 혼, 그 전체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는 임의대로가 아니라 완벽한 입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카라, 휴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건 재림이에요. 이 땅에 통치자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완벽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펼쳐질 텐데, 생명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첫 번에는 모든 인류의 이름이 기록된 책과 생명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에 있는 기록된 책, 그 책을 펼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다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게 한 필름을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책이 열리는데 그게는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의 책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지만 생명의 책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고요. 이 이름에, 이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한다면, 재림과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완벽하게 이룰 때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구별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는 들어가시자마자 그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디로? 지옥이나 천국이나. 근데 여러분, 정결케 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정결케 한다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청결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바로 이날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므로 말미암아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죽고 부활의 같이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해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뚜렷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믿어가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망설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을 주님에게 바치기 원합니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다면 이 시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들어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삶에 들었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이 시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자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서부터 주님과 오늘 그날까지 주님에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화의 대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화의 대사를 받은 데 있다면 고난중간을 여러분도 뜻 깊은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청결한 그리고 거룩한 그런 주로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중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같이 새벽 예배를 같이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참 심실하시고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평화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평화를 간직하겠습니다. 그 구원을 간직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주시